지금까지 멋진 손위 또 율동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 우리 황선생님 박수 주세요. 정말 돼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얼굴 돼지. 돼지. 얼굴 돼지, 몸매 돼지. 네. 말 돼지. 네. 그 다음에 춤 돼지. 울동 돼지. 숨기 돼지. 네. 뭐, 요즘은 이제 유머로 부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머로. 옛날에 유머를 못했거든요? 유머 한마디 던지는 게 아주 그냥 빵빵 터지네. 그 점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점집에. 점집 가서 어떻게 됐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점집에 가가지고. 빨리. 로또. 번호 받기. 네, 점점. 첫째, 뭐였어요? 빨리. 기억해 봐. 첫째. 아들이 몇 명이냐? 아들이 몇 명이냐? 네, 몇 명이야? 두 명. 네. 그 다음에. 생일이. 생일이 몇 명이에요? 5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사랑을 몇 번 병강세요, 병강세. 자,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참. 외간 남자. 사랑을 했는데, 집에서 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몇 번 했느냐? 그래서 몇 번 했어. 실수 딱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이야, 이제? 2. 5. 7. 1. 이렇게 하면 1위 했는데, 이제 노트북을 샀어, 이제. 응. 노트북을 샀는데, 자, 사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설레야 안 설레요? 설레요. 설레가지고, 정말 이거 되면은, 뭐, 뭣도 사고, 뭣도 집도 수채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다 이렇게 마음이 설레잖아, 일주일 동안. 응. 설레가지고, 이제 번호를 맞춰보는데, 자, 몇 번이었어? 2번. 응? 2. 몇 번 나왔어? 9가 나왔어! 아니, 마지막 번이 1번인데, 1번. 왜 1번이라고 그랬어? 제가 딱 한 번 실수로 한 번 받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할 걸. 고가 9번이 나온 겨. 그래가지고 꽝이 된다는 거야. 꽝이. 그 솔직히 아홉 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머리가 좀 좋아야 이해가 되겠더라고. 머리가 좀 좋아야 돼. 이거 지금 금방 이해 못했죠, 여러분. 머리가 좀 돼야 돼, 머리가. 이해했어? 네. 우리 다 솔직해집시다. 다, 점쟁이한테 다 들통나게 돼 있어. 이복 선생님! 들어가보세요, 잠깐만. 여보. 이복 선생님. 여보. 선생님, 여보. 나이 나오세요. 뭘 떨고 그래, 또. 저기, 저 오늘 소감 말씀드리세요. 저 먼저 인사를 먼저 해야죠. 야, 인사 좀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 선생님하고, 우리 강사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로에 대해서. 988 행복 나눔의 감사합니다. 이복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로 복을 많이 받았어. 예, 맞습니다. 남편 복, 자식 복, 뭐 그냥 복 다 받았어.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다 했어요. 내가 뒤져서 다 했어, 내가. 감사하게 지금은 노후에 사실 제가 여자 나이는 알면 안 되잖아요. 경로당에 가서는 제 나이들 제가 10년을 속여요. 네, 근데 제가 66이에요. 네, 그래서 네, 긍지를 가지시고 네, 그냥 또 꿈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오게 된 계기는요. 저기 뒤에 이은미 그 선생님하고 같이
오래도록 같이 이제는 같은 직종을 어린이집 원장 했다가 일찍 한치 저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예 저기 요양보호사 거기에 강의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는 저희 딸이 쌍둥이 나는 바람에 좀 시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딨나 해갖고 대한노인에 또 오게 됐어요. 오기 좀 길어도 잠깐만 들어볼게. 제가 내 다음에는 안 와요. 아니. 제가 알아. 근데 와야지. 제가 이 3시간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자격증을 막 이렇게 따야 되는데 여기 우리 저기 교수님을 3년 전에 만났어요. 청주대에서 만났어요. 청주대학교. 예, 청주대학교에서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그 전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하면서 미리 앞으로의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지는 거를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노인에 대한 거를 다 땄어요. 제가 지금 자격증이 한 50개가 넘어요. 어린아이가 유아부터 다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람에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 0세부터 7세까지 하고 있다가 배우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정보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어린이집을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따 요양보호사 그 요양보호사를 따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원장님이 두 개를 차린 거예요. 이 요양보호사 학원을 두 개 차린 바람에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제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또 했어요. 나중에 나중에 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제가 제2의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3시간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대한노인에 대해서 여기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 저 다음에 62인가 선생님? 62인가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황선영 그 우리 강사님이 오늘 하셨는데 워낙에 보시다시피 대지라 그랬잖아요. 다 돼요. 예, 다 되고 다 돼. 제가 저희는 경로당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가면 또 우리 강사님이 하던 곳을 제가 갈 수도 있고 제가 하던 곳에 또 강사님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잘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잘 오셨어요. 좋은 훌륭한 강사님 앞에서 이제 좋은 곡 이렇게 배우시고 나중에 앞으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아바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꿈을 갖고 사시면 저는 70세까지 멈추지 않고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왜 김영석 그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102살. 102살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죠. 제일 행복할 때가 네? 성장하는 사람은 늦지 않는다. 네. 60세부터가 제일 행복하대요. 왜? 75세까지 행복해. 모든 거를 다 자녀들이 보고 다 끝나고 나만 맞아. 정말 제가 행복해요. 진짜. 나만 지금 잘 갖고 내가 맞아요. 우선이에요. 나 아까 나 성령 나 그랬어요. 이 복순 그랬잖아요. 꿈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목숨 선생님 가까이 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네, 복을 많이 받아요. 참, 제가 5월 달부터 그 실버 마술을 좀 강좌를 열려고 그러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공세택 마술사라고 굉장히 잘하는 마술사예요. 네, 제가 서울에 있는 마술사를 좀 초청해가지고 할 건데 이게 손이 느려서 굉장히 나이가 근데 그분 마술이 어떻게 보면 그 뭐 막 욕이 된 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웃기는 마술이야. 굉장히 웃겨 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을 넣어야지 이게 뭐가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내가 동영상 한번 올려드릴 텐데 굉장히 웃겨요. 한번 5월 달부터 한번 마술 강좌를 열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염두에 한번 두십시오. 그분이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웃기면서도 재미있는 마술이에요. 재미있는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정말이요? 네. 예, 영희 선생님. 네. 행복하셨나요? 좋았어요. 오기 잘하셨죠? 네. 언니 고마워 한번 해주고. 언니 고마워. 아이고. 자,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자, 이 행복감 가지고 한 주 잘 버티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